걱정이 많이 됩니다. 긴장돼서.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수술을 했거든요. 발목 수술을. 까치발을 못 들 정도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용인으로 현역으로 뛰는 것처럼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, 사실. 무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죠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저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? 원하는 게 만약에 생겼고 목표가 생겼다 그러면 아예 마인드셋을 그냥 다른 사람 된 것 마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다리가 아작나더라도 해봐야겠다. 뼈 자체 굵기가 얇고 마르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 보이고 선이 이쁜 무용수다? 저는 27살 발레 무용수 김태현입니다. 지금도 수술했던 발을 주발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좀 겁이 나요, 사실. 근데 여기서만큼 진짜 한번 후회가 안 남도록 불사질러 보겠습니다.